잠깐만, 우리 짐 좀 정리해서. 이거 갖고 갈 거야? 아니, 아니, 벗고 갈 거야. 4D 영화관 들어갈 때 안 써도 되겠지? 네. 윤서 가방에 넣어볼게. 가방 안 들고 가니. 어? 네. 잠깐만. 아, 그거. 네. 어? 왜? 뭐 또 안 갖고 온 거 아니야? 나 진짜 저때 너무 저 눈치 보네. 뭐 약간 뭐 좀 안 갖고 온 거 같은데. 너무 무서웠어. 당장 된다. 뭘 두고 왔어? 뭘 두고 왔죠 진짜. 뭘. 저 어떻게 하지? 왜 뭐 놓고 왔어? 아니 나 어제 그 분명히 애들 그 숙박할 때 옷 그리고 오늘 브랜드 들고 오늘 들고 들어갈 옷 해서 따로 쌌거든? 신발밖에 없대. 아니 근데 그렇게 젖을까? 엄청 젖는데 여기 애도 여보로 꽃 챙겨오라고 써 있었어. 아 그래? 왜 안 가? 아 왜 안 났지?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? 너한테 물어봐야지. 아니 내가 챙길 게 솔직히 너무 많아. 애들 짐 둘 짐도 다 챙기지. 내가 옷과 가방까지 다 싸잖아 맨날 어디 여행 갈 때. 아, 담당을 우리가 나눴으니까 그렇지. 아 장난 분위기가 엄청 싸하다.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빠빠가 얼굴이 확 갔어요. 그 얘기를 딱 듣고. 왜냐면 아침부터 싸인 거예요. 저. 이게 분류가 돼 있는 옷은 맞아요. 내가 챙기기로 한 거예요. 모든 역할 분담이 완전히 철저히 돼 있어서 제가 짐 싸기랑 애들 챙기는 건 다 오롯이 제가 하고 남편이 다 계획하고. 아니 그렇게 이제 매번 이제 사고 나면 아예 그것도 홍성기한테 맡겨요. 저도 그렇게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. 그럼 하는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. 아니지, 이게 뭔지 알아? 내가 봤을 때 이현희 씨가 나름 자기 딴에는 미안하니까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 그냥 아예 납작 투구리고 그냥 저럴 때는 깔끔하게 내가 원래 태생적으로 정신없는 사람이야. 미안해. 내가 진짜. 아니, 이런 거 아니야. 근데 이렇게 해야 돼. 아, 이렇게 맞아.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. 미안해.